고참 씨. 저기 혹시 말이야 그 사채빈 말이야 누가 갚아준다거나 내 돈을 누가 갚아주냐? 뭐 내가 꿔줄 수도 있고. 말은 고마운데요. 나도 자존심 좀 지키면서 삽시다. 한다진이도 인정 한다나 뭐라나. 오빠는 풍각쟁이야. 오빠는 심술쟁이야. 어, 미니 스톱. 아니 왜 거기서 꺾어요? 아니 그게 되면 내가 뭐 가수가 됐지 여기 있겠어요. 오빠는 풍각쟁이야. 오빠는 심술쟁이야. 어 잘하네. 오빠는 풍각쟁이야. 아 아저씨. 오빠는 풍각쟁이야. 오빠는 심술쟁이야. 이게 안 돼요. 동서총과 감각 있다. 제가 뭐든지 잘하거든요. 너 집에 안 가? 오빠, 형이 괜찮으세요? 지난번에 뽀송이 옷 감사했습니다. 아이 뭘 신세가 아픈 거지. 그나저나 참 인연 신기하지. 응? 우리 저 동수랑 한기장이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니. 아버지 일어나시죠.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. 그렇죠. 제가 마리 씨를 만난 것부터가 운명이랄까. 운명은 무슨. 아, 저는 요즘 마리 씨 노래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마리 씨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주는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. 말씀도 잘하셔. 자. 아유.